아, 오늘 9월 1일 9월의 네. 첫 번째 날 아, 또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또 올랐어요? 어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예. 마감했습니까? 어제 미국 마지막 날이었죠. 8월 마지막인데 차익실현 매물이 약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강하죠. 역사적 신고 유수를 계속 경신하는 가운데 어제 나스닥이 0.04%, 다우가 0.11%, S&P 500 0.13%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다우 운송지수는 1.18%,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월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4% 올랐고 다우가 1.2%, 아, S&P 8월에? 500이, 예, 네. 8월 월간으로 S&P 500이 2.9%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는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고요. S&P 500은 무려 7개월 동안 지금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속 상승을 하면 네. 불안하다 그러고 좀 조정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자료들을 보면은 S&P 500이 2월부터 지금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오르면서 3분기까지 오르면 연말까지 오른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월간으로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우가 1.2% 오르고 나스닥이 4% 올랐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산업주 경기 민감주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우 운송지수는 1.18%로 상대적으로 더 하락을 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부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됐는데 113.8 2월 이후로 최저치가 나왔고요. 시장 컨센서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ISM 시카고에서 발표한 PMI 지표가 나왔는데 66.8로 나왔는데 전월이 73.4였습니다.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PMI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중국 제조업 PMI가 50.1 나왔는데 네. 이게 18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는 47.5.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50 아래로 떨어졌어요. 47.5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지금 어제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8월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가자라고 했겠죠. 네. 만약에 주식시장 밖으로 갔다면 어떤 데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둔화의 우려가 있거나 테이퍼링 우려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내에서 자금들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 지표가 좀 일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보다 좀 안전한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게 대형 우량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 얘들은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고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빵주들이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 중에 아까 뉴스3에 말씀드려서 잠깐 말씀드리면 케이슬러 지수가 연율 18.6%가 나왔는데 전달에 16.8%였거든요. 네. 계속 오르죠.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고민이 좀 될 거냐면은 사실 뭐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PC 발표했죠. 지난주에 PC 발표했는데 3.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장기 목표 물가가 2%니까 이미 네. 좀 올라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고용만 이제 연준이 바라는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그럼 결국은 긴축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일부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기다가 지금은 뭐 올해 안에 테이퍼링 시행하겠다, 뭐 아프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순환하고 있거나 그리고 종목별로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가가 68.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WTI가요. 이게 76달러까지 갔다가 63달러 갔다가 60, 지금 네네네.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다우 산업지수나 다우 운송지수 그리고 WTI 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이 구간 동안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소위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구조적 성장주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거예요. 경기 부침이 적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IT나 컴퓨터 섹터로 좀 가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미국 시장은 지금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별로 안타는 성장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고 뭐 있고요. 늦게 올린다니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 연설을 좀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오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물가는 지금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7월에 94만 명 증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7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75만 명 이상 80만 명 90만 명 되면은 9월에 FNC 회의 때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떠나서 9월에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와야 정상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10월에 FNC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11월에 있거든요. 11월에 스케줄 발표하고 언제 합니까? 이게 내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케줄이 내년에 하던 올 연말부터 하던 간에 9월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설은 뭐 9월에 스케줄 확정하고 11월부터 하지 않겠냐. 네.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분석가들의 그러니까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 정도로만 나오면 그 스케줄로 나오면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흔들렸었던 거는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9월에 FNC 회의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점도표입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네.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 점도표는 매번 FNC 회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분기에 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하거든요. 3, 6, 9. 이렇게 12, 그러니까 그 내년에 1월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도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조기해야 되느냐 또는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보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는 점도표의 시장의 그 금리의 폭이 제로금리에서 0.6 정도였어요. 이게 올라가면 좀 더 테이퍼링도 빠르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긴축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은 약간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점도표가 네. 결과가 7명 정도가 네. 2022년 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22년 말, 내년 네. 말에. 내년 말 정도. 그리고 네. 금리의 폭이 상단을 한 0.6% 정도. 0.6이요? 네, 이 정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0.0에서 0.25% 이 정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50pp 정도로 위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시장은 또 여기서 반응을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확연하게 종목장세가 느껴지죠, 지금. 근데 미국도 좀 종목장세의 느낌 이 있는 게 네.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등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 그 준비디오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191% 성장했거든요. 매출. 근데 EQ에 54% 성장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54% 성장했는데? 네. 네. 왜냐하면 1분기에 191%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54%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점차로 둔화된다. 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어제 16.6%, 17% 많이 깔았다는 얘긴데 네, 17%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17% 정도 하락하는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페이팔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페이팔이요? 예, 주식거래 플랫폼 사업 진출한다는 거에서 최근에 계속 강세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 우리나라에 그 메타버스 증권사 만든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메타버스 해야 되는 거예요? 박병창 부장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있고. 네. 박병창 부장 그 아바타 딱 아바타고요. 아, 박아바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곧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하냐면, 네? 우리 3%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같이 합시다. 예. 주식폴로 플랫폼을 페이팔에서 한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애플도 신고가 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신고가 나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따 9월 달에 이제 스케줄을 말씀드릴 텐데요. 8일 날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인해서 위성 통신을 한다. 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스타가 64% 떴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떴고요. 그리고 또 뉴스가 나오는 게 애플이 자체 TV 콘텐츠 제작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애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 삼성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삼성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또 반대론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 다 죽인다. 아. 뭐 이렇게 해서 막 할 것 같은데. 삼성 네이버가 뭐 하면 이제. 예. 아니, 근데 삼성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 뭐 반대합니까? 삼성이 뭐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근데 좀 우리 대기업들이 뭘 하면은 아니 그게 정성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의 생각은 그 100조 넘는 그 돈 빨리 써서 막 투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는 분위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좀 많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뭐 해외 뭐 인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진출하는 건 못 볼 걸요 아마? 아니 나는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데 삼성이 택시한다. 삼성이 뭐 골목 상권 이런 거 안 하지. 근데 네. 뭘 하면은 거기에 생태계들이 생기니까 네, 네. 1차, 2차, 3차 네, 밴더가 네. 생기고 어제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비가 오는데 그 공장하고 사옥 건물 이렇게 있는데 그 내가 그 얘기하면서 작년하고 뭐 올해 초하고 지금하고 뭐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뭐가 다릅니까? 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뭐 작년에는 뭐 미국에만 팔고 지금 뭐 유럽에만 팔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네. 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산출물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주가를 보고 계속 기업을 판단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플 얘기하면서 왜 그런 표현을 좀 드렸냐면요. 네. 삼성도 사실은 그 벤더의 수직 계열에서 지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전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드는 게 미국의 빅파마들이나 미국의 빅테크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M&A에서 성장을 계속 해나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애플이 성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건 경제적 혜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애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라는 확고한 상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술 바탕으로. 근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미국의 중국의 폰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애플의 지금 경제적 혜자가 뭐냐? 확고한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앱 안에서 지금 제가 TV 콘텐츠에서 얘기하다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네.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의 발판이 좀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그래야지 또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다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아마존이 그 영어로 이게 바이 나우 페이 레이더죠. 그러니까 지금 사고 아마존이 네. 결제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저거 신용카드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제는 나중에 분납하는 거. 요거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 결제 핀테크 업체들 어펌이라든지 이런 게 47% 상승하고 아마존도 요즘에 계속 신고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계속하면 카드 회사들은 긴장해야겠다. 카드 회사들은 어떤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는데. 네, 저 그거는 이항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비자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손잡고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예, 같이 손잡고. 손을 잡는다는 거죠. 예, 예, 손잡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서로 이제 성장하는 건데,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뉴스에 의해서 종목 장세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미국 시장이 좀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월에 오늘 지금 9월 1일이잖아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요. 9월에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서 9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스케줄이요? 예. 네. 9월의 첫 주, 이번 주에는 8월에 8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고 우리나라는 동시망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3692에 있는 동시만기. 네. 이 9월의 동시만기가 중요하고 이것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3월과 9월의 동시만기 때 시장이 변곡점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크게 하락했다가 대세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거나 대세 상승을 멈추고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다가도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또 방향을 꺾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유가 뭐예요? 네? 만약에 방향을 꺾는다면 동시만기라는 이유로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만기랑 뭐가 또 겹쳐서 그런 시장을 거예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라는 것이 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현물시장도 있지만 선물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선물시장의 복합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ETF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선물과 현물을 복합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파생상품을. 그런데 네. 이 포지션이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9월물이 끝나면 이제 12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퓨처라는 거는 미래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월에 끝나면 12월에 다시 합정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쭉 만약에 아래쪽으로 배팅을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팅 꺾고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가자라고 한다면 동시 만기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를.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대체로 근데 3월하고 9월이 큰 변화의 그러니까 시작이었던 역사적으로 이유가? 보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시 만기 즈음에 되면은 네. 지금 이번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목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의 대부분 외부 이벤트보다도 이 동시 만기 수급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걸로 보는 게 우리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나오고요. 그 넷째 주에 미국의 FNC 회의.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또 한국 추석 연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연휴가 좀 길던데 올해? 월화수거든요. 네. 20일부터 22일까지인데 FNC 회의가 20일, 22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NC 회의를 앞두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와야 됩니까? 대표님? 추석 월화수요? 생방 라이브인지 장은 안 서는 거죠, 이날은? 우리는 없지. 아, 미국은 그렇습니다. 있지. 네네. FMC도 있지. 아, 그럼 뭐 아침 방송 끝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은 셋째 났더니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나와야죠. 셋째 났더니 많이 약해졌어요. 네. 예. 네. 제가 주간으로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국 제조업 PMI 발표가 됐어요. 미국 중국 제조업 PMI가 1일 날 있고요. 3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6일 날 연준 의장 지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재지명 할 거냐. 재지명. 연임할 거냐. 다른 사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임기는 내년 2월 말인데 네. 지금 제롬 파월은 이제 초읽기 들어간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설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설하는데 지금 좌우 우장창하는. 그 못하죠. 그 뭐하러 그걸 하겠어. 네. 반행정부. 못하죠. 예.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시장 친화적이라고 얘기하고 네.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봐야겠죠. 얼굴 바꾸면 안 된다. 제롬. 제이파 얼굴 바꾸면 안 돼. 그리고 7일 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있는데 중국 수출입 동향을 일부러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중국이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입 동향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8일 날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고요. 9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주에 있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미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15일 날은 중국의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해설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음 주에는 애플 이벤트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물은 동시 이벤트, 동시 만기 이벤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 FNC 회의를 앞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9월은 경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경기 지표를 보고 경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테이퍼링 얘기를 네.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일 넷째 주에 있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는 추석 휴장이고요. 미국은 21일부터 22일까지 FNC 회의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26일 날 독일 의회 선거 있거든요. 메르켈 총리가 16년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유럽은 경기가 회복된 상황이 아니고 그 22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율이 80%래요. 맞아요. 메르켈이요? 16년 했는데 이번에 그만두는데 지지율 80%. 와 대박 아니야? 네. 부럽죠. 대박이야, 대박. 네. 그리고 참고로 10월 1일부터요. 네. 10월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 휴장입니다. 국경절이에요. 요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요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일주일을 그냥 쉬어요? 예. 네. 10월 첫째 주에요. 10월 첫째 주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동시만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 경기 지표를 얘기하면서 테이퍼링 얘기하고 FNC 회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FNC 회의가 어떻든 끝나고 나서는 아, 중국이 그냥 휴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닥치고 있거든요. 네. 9월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9월은 고용보고서 테이프닝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 동시만기가 있고 추석 연휴가 있고 그리고 2분기에 경기 픽아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등락 박스권 속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월말로 갈수록 3분기가 끝나잖아요. 또 그럼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곧바로 어닝을 얘기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주지만 다시 터닝하면서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위쪽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9월의 월간 주요 이슈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우리 박 부장님은 다음 주에 우리 저녁 때 사회 좀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국 출퇴근. 아, 네네네.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